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의 삶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고 더욱더 가난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워치동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자연의 원리, 풍수의 원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내 공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함께 경영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부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데요. 마음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은담을 보게 되면요. 수념, 쇠노적 신산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때일수록 늙고 쇠약한 때에 그 고통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항상 이런 준비하는 마음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는 피곤하다라고도 할수 있겠지만은 실상 이렇게 지내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오고 겪게 될 그런 고통들을 현저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로운 이의 삶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그렇게 되실 수 있고 그렇게 될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쭉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남에게 절대 주어서는 안될 물건은요, 바로 나만의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기운과 정성이 담겨 있는 물건일수록 가급적이면은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어떤 물건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몰두를 하고 집중을 하고 정성을 쏟았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운을 담고 있는 곧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운을 남에게 전해준다, 그것은 좋은 마음으로 전해준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해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 누군가를 돕고 싶고 진정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여러분들이 져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을 명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좋은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고 있고 항상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품을 실천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삶에 있어서는 많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좋은 마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주체, 그리고 좋은 마음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나 자신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다른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아끼던 그런 물건들, 그리고 정성이 담겨져 있던 물건들은 누군가를 준다라기보다는 소중하게 간직을 하시거나 간직하다가 나중에 때가 돼서 버리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말투 혹은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 마음 중에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어서면 안 되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절반의 호의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을 냈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하게 확 베풀고 아닐 때는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계실 겁니다. 절반의 호의.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밥을 사주기 위해서 식당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메뉴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메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밥을 사주겠다라고 부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 그거는 너무 비싸서 안 되고, 딱 10,000원 이하의 음식만 시켜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 좋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에게 밥을 사줬다라고 하는 그 고마운 마음보다는 그 베푼 마음을 온전히 베풀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그 제약을 하는 그 상황이 가장 먼저 기억에 남을 겁니다. 사람이란 게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소위 말해서 진짜 잘해주고도 욕먹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해준다라고 하는 거 정말 온전히 잘해줄 때 확실히 잘해줘야 되는 거고, 잘해줘서는 안될 때, 그리고 잘해줘야 되는데 애매하게 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깎아먹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베풀고자 한다면 확실히 베푸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1년에 A라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짜장면을 10번을 사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B라는 친구가 1년에 딱한번 밥을 사주는데, 근데 그 사주는 밥이 아주 비싼 호텔의 뷔페 한 끼, 그렇게 식사를 사주게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더 기억에 남고
더 그런 마음의 친밀감이 생길까요?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줘서는 안 될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뿐인 확신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말뿐인 확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저도 이거를 종종 하는 편이라서 제 스스로를 반성을 하곤 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이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아 정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아 정말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하지 않는 거, 말만 그렇게 반성한다라고 하고 반성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대표적인 그런 말뿐인 확신인 거죠. 이렇게 말뿐인 확신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을 잃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인복이 떨어져 나가는 거고 사람이 끊기면 뭐가 끊겨 나가는 거죠? 바로 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돈의 흐름, 그 운의 흐름이 끊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뿐인 확신은 정말로 우리가 경계를 하면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요. 뭐 물론 그 순간에는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손에 쥔 게 없다 보니 말이라도 뭔가 좋게 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말뿐인 확신, 여러분들의 신용을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잘 기억하면서 절대 남에게 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이런 물건과 관련돼서 주면 안 될 물건 등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렸는데 여기에 대표적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 중 한 분이 뭐냐면은 아 이미 누구누구한테 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잊으시면 됩니다. 이미 줘버린 물건,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물건에 대해서 그걸 굳이 지금 이제 와서 뺏어온다라고 하든지 뭘 돈 주고 다시 산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이미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 것은 바로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다시 미련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준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현장에서도 또 여쭤보시는 게 이렇게 뭘 이미 잘못을 해봤는데 어떡하죠? 라고 합니다만은 진짜 크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본질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뭔가 대신해서 작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질문이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해결책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작은 부분들로서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어떡하지 염려를 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계속해서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마음의 연결고리부터 끊어내야지 그런 실질적으로 진짜 나에게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점을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건이든 말이든 마음이든 참 어려운 게 많죠. 이건 뭐 줘야 되고 이거는 주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가릴 게 많은지 저도 참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그게 쉬운 것 같았으면 다 잘 살겠죠. 그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매일을 돌아보고 내가 사는 집, 나라는 사람, 내 주변 관계를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애쓰는 겁니다. 바로 그 애쓰고자 하는 마음, 매일매일 쌓아가는 그 운들 속에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포기하지 마시고 남에게 줘서는 안 될 것들 확실히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운 잘 챙기시고 또 남에게도 잘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 분들입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